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속독속해 21-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크스와 플로이드는 자, 주어 1번, 주어 2번이네요. 자, 제공했어요. 자, some of the earliest evidence. 자, 몇몇에, 여기서 some이라서 여기서 해석상 evidence s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가 셀 수 없다고 봤네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초기에 증거. 자, 증거들을. 자, that the social bonds. 그래서 대신 접속사로 쓰였네요. 접속사고요. 자, the social bonds가 주어예요. 사회적 유대감. 자, 사회적 유대감인데 여기서 대생략 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자, that one makes까지 온라인까지 삽입절. 자,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면 one이 일반 주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만드는 유대감이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be 될 수가 있는데 자, 비동사 뒤에 첫 번째 형용사 깊은, 다음 두 번째 형용사 meaningful 의미 있는, 자, 의미 있는 유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자, further work by 자, Magna or Gleason까지. 자, further works가 주어죠. 자, further는 5의 비교급으로 더 많은. 자, 여기서는 work는 1이지만 더 많은 연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의해서 동사 발견했는데 또 대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사람들은 저 open 빈도부사 자,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지금 자, 종종 자, 느끼는데 더 better able to 동사 원형 더 잘 표출할 수가 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자, 온라인에서 자, 그리고 that 또 지금 병렬 구조죠. 1번 found that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도우주는 또 1번 주어예요. 사람들. 자, who felt this most strongly까지. 자, this 해석 잘해야 되는데 아,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표출. 자, this 해석은 자,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표출이 쉽다고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 tend to 동사원요. 자,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자, the deepest 최상급으로 가장 깊은. 자, 가장 자, the longest, long lasting 지속되는. 지속되는. 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우정.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든다고 가장 오래 가고 깊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의 work in 연구는 자, in general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잘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자, painted picture. painted picture를 그림 그리다라는 해석보다는 그려냈다. 그려냈단 말은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of internet. 인터넷을 자, as는 자격의 로서 같죠. 뭐로서? 장소로서. 자, 그래서 above, where 주의하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where 해석은 그곳에서 자, superficial은 표면적인 특징들. 자, 표면적인 특징들인데 자, then might normally prevent A from B from blooming까지 이렇게 묶였어요. 실제 주어는 복수죠. 자,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특징들인데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우정을 from blooming 꽃 피우다 발전하다 뜻이요. 꽃 피우는 것을 막았던 특징들이 복수월 더 이상은 obstacle 장애물.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장애물이 없으니까 더 꽃 피웠겠죠. 온라인상에서. 자, 그 다음 또 어법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allowing ing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주의해야 되냐면 실제 주어는 자, 이러한 표면적인 특징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요. 자, 이러한 온라인상의 표면적인 특징들이 허락해주면서 allow a to be 썼겠죠. 당연히 자, 개인들이 to establish. 자, 하면은 설립하는 것을 설립. 자, 설립하는데 bonds 유대감을 자, based on 근거 되어져서죠. 과거분사. 자, 진정한 suitability 적절성에 근거 되어져서. 자, 그다음 this is a image. 자, 이것은 이미지인데 자, that implies the internet. 자, 이 이미지가 암시 해주는데 저 인터넷이 자, 아마도 저 implies 대생략 구조로 볼게요.
자, 인터넷이 might almost 조동사 동사 원형 거의 be 되는데 더 형용사 비동사 뒤에 suitable 적절 하게 돼요. 자,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forming 형성 하는데 적절한데 뭐를 감정적인 연관 관계를 자, 인터넷이랑 현실 세계랑 비교하겠죠. then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자, 일단 regular는 일반적인 자, face to face 얼굴을 직면한 의사소통보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걸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요 부분 자, suitable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또 forming 그다음 emotional connection 요것도 우리 다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emotional connection 감정적인 연결인데 in online social connection에서 온라인상의 사회적 연결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꺼리낌 없이 더 우리 어떻게 하고 사회적인 영어 관계를 표출하기가 쉽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상에서 갑자기 성격이 변하는 사람들 있죠. 온라인 뭐 키보드 워리어가 된다든가 일베가 된다든가 뭐 메갈이 된다든가 뭐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 여튼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감정 연결의 용이성.